자, 오늘의 세 번째 운동은요,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엎드리신 상태에서 다리를 산을 올라가듯이 끌어서 이제 하는 동작인데, 세 가지의 동작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더 고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로 할수 있게끔 세 가지의 다리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의 넓이는 너무 가슴 앞쪽으로, 가슴보다 좀 좁게 팔을 하지 않고요. 너무 넓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손은 짚어주시고요. 뒷발 엎드려 뻗쳐 상태로 어깨가 손에 넘어가지 않게끔 부담감 없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리를 가슴으로 쭉 끌었다가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 왕복 10번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크로스로 반대쪽 팔꿈치를 향해서 무릎을 크로스로 돌려주시면은 복행근 쪽이 자극을 받으면서 복부 전체를 자극을 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동작은 사이드로 바깥쪽으로 해서 팔꿈치를 향해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실 적에 복부 쪽으로 해서 강한 자극과 옆구리 쪽으로 해서 또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직근과 횡복근, 그리고 옆구리, 복부 전체를 조여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 왕복 10번씩 해서 세 가지의 다리 동작을 하시면은 30번을 하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힘든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은 복부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신 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에 더 좋습니다. 제가 이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한번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모양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동작을 하나하나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다리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다섯 번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1번 다리, 2번, 3번. 이렇게 한 세트고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두번 했고요. 이거 세번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복부에 강한 자극이 오게끔 복부에 힘을 풀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조여질 수 있게끔 힘을 약간만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세 가지의 다리 동작을 이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작이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세 개를 연속으로 하지 말고요. 한 동작씩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1번 동작. 무릎이 가슴 앞으로 일직선으로 뻗쳤다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동작보다는 두 번째 동작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오른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 쪽으로 크로스, 반대쪽 크로스, 크로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옆구리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 바깥쪽으로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해주시거나 바깥쪽으로만 다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을 하실 적에 손목이 아프신 분들 마찬가지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팔꿈치를 대셔서 플랭크 자세에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손목에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할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고요. 고강도의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지만 쉽지만 땀이 많이 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